문정복 간사님 의사 진행 발언하십시오. 오늘 역사 교과서 현안 질의에 붙여서 저희가 논란의 중심에 있는 역사 교과서 집필진으로 참여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김건호 그 장관 청년 보좌역에 대해서 임의 출석을 요청을 했어요. 그런데 그 돌아온 답변이 나는 아플 것 같아서 참석이 어려울 것 같다. 아플 것을 예정하고 답변이 왔어요. 아 그런데 어떻게 아플 것을 예측을 하고 그 회의에 출석을 안 합니까? 그리고 별정직이라고 하지만 엄연한 교육부의 현 직원이고 그러면 국회에서 출석 요구를 하면 당연히 와야 되는 건데 아프지 않은데 아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안 나오는 것은 이거는 청년 보좌역으로서 정말 자세가 안 돼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. 이 역사 교과서 논란에 가장 그 핵심에 들어있는 직원이자 증인이에요. 그런데 이 사람이 안 나오는 거에 대해서 위원장께서는 아 그리고 안 나온다고 하면 교육부에서는 어찌되었든 설득을 해서 내보내서 의혹을 깨끗이 해소하게끔 해줘야 되는 게 교육부의 책무 아니겠습니까? 그런데 교육부도 우리도 어쩌지 못해요. 아프대요.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오래 앉아 있을 수가 없대요. 그러면 업무는 어떻게 합니까?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께서 교육부에 이 김건호 청년 보좌역에 장관 보좌역에 대해서 엄격하게 출석을 좀 지금이라도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출석을 하게끔 그렇게 요청드립니다. 저는 김건호 보좌역을 오늘 처음 얘기를 들었는데요. 우리 장관님 그 김건호 보좌역이 건강상 문제가 있는 분인가요? 네,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운영지원 과장이 좀 답변하도록 좀 해주시죠. 장관님은 아실 거 아니에요. 제가 체크를 못했습니다. 아니.